깜짝 퀴즈. 용키오기 게임의 여신은 누구? 자, 기마병 공격 갑니다. 그리고 하객진으로 가는데, 아, 이게 보병이 궁병한테 강하네. 오예, 이겼다. 여러분 임정? 안녕하세요. 새로 업데이트된 용키우기. 이번에는 전설 3대장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광고를 엄청나게 보면서 루비를 17,000개까지나 이렇게 모아놓은 상태고요. 그러면 용키우기의 여신과 함께 모은 이 루비 17,000개를 활용을 해서 새로 생긴 모험 나를 따르라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출발! 자, 코르시카 섬 첫 번째 거부터 바로 얘로 바꿔준 다음에 오토 들어갑니다. 오토 터치 끄고, 그렇지, 오토 아이템만 써주는 상태로 좋았어. 자, 기원참을 순식간에 다 날려버리면서. 자, 요게 댓글을 보니까 얘가 3대장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현재 도감 내용을 다시 살펴봤더니 얘가 아르날 공국의 첫 번째 3대장이었었고요. 굉장히 좀 약한 편이라서 3대장이 아닌 줄 알았는데 뭐 3대장이라고 하니까 순식간에 잡아버렸고요. 빨리 바꿔. 자, 빨리 바꿔주고, 그렇지. 11-2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교체를 해서, 그렇지. 자, 이제 진짜 3대장 전설이 등장했습니다. 제트용이라고 하는 그런 녀석인데, 자, 까딱까딱거리고 있는 상태이죠? 자, 길이가 손가락 4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잡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루비 17,000개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과연 남은 조각 하나가 언제쯤 나올지, 지금부터 노가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찍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마지막 조각이 끝까지 나오지가 않아서 한 4,000개를 꼬라봤고 다시 17,000개를 광고를 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올 때 됐다. 코르시카 가자! 아, 벌써 4,000개째. 지쳤다 지쳤어. 요번에도 뭐 안 나오겠지. 아, 이미 자포자기인 길이 상태. 나올지. 오, 뭐야! 와, 포기하려고 할 때만 딱 나오네. 드디어 획득했습니다. 아, 기쁘기는 한데 너무 지쳤다. 힘들어 죽겠다 진짜. 제트용아, 얼마나 센지 한번 써보자. 와, 이게 뭐죠? 와, 이게 잠깐만 오토터치 한번 켜놔보면은, 와, 이게 진짜 미사일이네. 탱용이 대포를 쐈다면은 얘는 지금 미사일을 막 쏴대는 것 같은데, 와, 데미지가 이게 4,000만대였던 것 같은데, 4,000만대였던 데미지가 일단은 6,000만대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 데미지가 지금 한번 보게 되면은 3억 초반대였던 걸로 길이가 기억을 하는데 3억 후반대가 이제 떠버려서 지금 공격력이 1000%라서 지금 뭐 700%랑 비교하면 뭐 상대가 안 되죠. 거기다 크리 데미지를 또 한번 보게 되면은 크리 데미지가 조금 낮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로 요 녀석 한번 도전해봐야죠. 얘 정도면은 아마 자동으로 해도 잡아질 것 같습니다. 자, 오토터치를 한번 해보자. 아, 좀 쉬면서 해야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자, 3억대 후반이지만 지금 아까보다는 공속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오, 괜찮은데? 와, 아까 길이가 엄청나게 힘들게 손터치로 할 때보다 오히려 더 세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폭탄용은 요렇게 해서 잡아야 되겠다. 아, 너무 힘들어 이거. 바꾸자 이제. 바꾸고, 아직도 오토로 해서, 자, 그대로 한번 맞짱 까보자. 요렇게 해서 잡을 수 있을라나? 자, 안 되면은 바꾸면 되니까. 오, 얘도 빠른데? 아까 손터치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 됐다. 좀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나폴레옹이랑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그렇지. 미사일이 뭐 엄청나다 보니까 조금씩 따라잡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아까 손터치 속도랑은 비슷한 것 같아서 요렇게 좀 손을 쉬다가 이제 나폴레옹이랑 붙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힘들어 죽겠어 진짜. 너무 힘들었다고. 따라잡히는 건 아니겠지? 따라잡히진 않겠지? 그렇지. 자, 오토 끄고. 좋았어, 지금이야. 자, 마법사로 바꾼 다음에 길이가 요번에는 3대장을 손으로 한번 터치해보겠습니다. 우와, 어마어마하네. 좋았어, 그렇지. 나폴레옹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터치를 해대고 있는 길이인데 체력과도 보이지 않는 건 함정이지요. 한번 이겨보자. 우리 외계용 같은 경우는 얘를 잡지 못했었는데 이제 우리 길이의 3대장용을 쓰고 있다 보니까 좋았어, 그렇지.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죠? 따라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계속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몰라 나올 때 되면 나오겠지. 일단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밀리는 건 아니겠지. 안 보이니까 방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뭐야, 요번에는 지지 않는다. 요번에는 지지 않아. 요번엔 지지 않을 거야. 뭐야, 집중. 와, 손가락을 6개로 하니까 드디어 이겼습니다. 강력한 제트용까지 획득을 했는데 이상하게 나폴레옹이 너무 힘들게 잡히는 것 같아서 레벨업을 조금 더 해서 1043레벨을 달성했습니다. 기존 레벨보다 거의 한30 가까이 더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자, 요렇게 하니까 이제 나폴레옹이 좀 수월하게 잡히는 것 같아서 도감을 보면은 드디어 나폴레옹의 조각이 두 개나 쌓여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모으면은 최후의 5초라고 해서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나폴레옹을 획득할 수 있을 텐데, 자 그러면은 요번에 나폴레옹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와, 손가락 6개로 진짜 힘이 다 빠질 정도로 저번에 겨우겨우 잡고 실패도 많이 했었는데, 요렇게 1040렙을 돌파해버렸더니 손가락 4개로 와, 편안하게 살포시 부드럽게 이렇게 터치만 해줘도 이제 안정적으로 우리 나폴레옹을 이렇게 이겨버리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체력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손가락 4개로도 이제 수월하게 노가다를 할 수 있게 강화를 했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 오! 뭐야? 한 번에 나왔어. 우와, 보통 이렇게 녹화 키고 한참 있다가 나오는데 한 번에 나와버리면서 09백에 크리가 더 높고 공속백에 내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길이사전에도 불가능은 없죠? 좋았어. 자, 나폴레옹이 원래 책이 무기였나? 원래 다른 게 무기였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책을 막 던지는 거 보니까 마법사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러고 보니까 최초로 말도 등장을 하고 모자까지 쓰고 있는 그런 약간 좀 지식 능력치가 좀 좋은 그런 나폴레옹이 등장했습니다. 간단하게 또 우리 Z용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둘 다 3대장이죠. 기본 공격력은 일단 조금 낮은 편인데 크리 데미지가 최소가 200이 더 높고 그리고 최대 데미지가 300이 더 높아서 빨간 물약을 먹였을 때 무조건 우리 Z용보다는 더 셀 것 같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중요한 점이 최후의 5초 동안 공격력이 3000%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크리 같은 것도 뭐 어마어마하게 세질 것 같습니다. 와, 데미지는 일단 보게 되면은 뭐야, Z용으로는 지금 4억 초반대가 겨우였는데, 와, 우리 나폴레옹을 써버렸더니 기본 4억에다가 5억 중반, 잠깐만 5억 9천도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와, 이게 뭐야, 그냥 사기급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자, 그리고 오, 이제 되겠다. 요 상태에서 이제 최후의 5초가 되면은 공격력이 3000%가 올라간다고 해서 3000% 올라가면 데미지 엄청날 거 지금이야 지금. 오, 화면이 하얗... 뭐야, 화면이 하얗게 바뀌면서 데미지가 지금 17억이 뜬 것 같은데? 와, 이거 어마어마하네. 이러면은 이제 블랙홀이고 뭐고 그냥 뭐 잡아버릴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도전해봐야죠. 자, 요렇게 하고 오토 아이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요게 그러고 보니까 지금 폭주를 안 써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지금 너무 세져버리기 때문에 자, 폭주 물약을 아낄 수 있을지 공속 물약만 활용을 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는 하겠지만 이게 중요한 점이 최후의 5초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자 최후의 5초 가면은 이제 바뀌게 되죠. 잠깐만, 안되겠다 이따 쓰자. 어, 이상한데. 자, 4억 5억에서 하얀색으로 바뀌면서 20억 뜬 것 같은데 방금. 아, 물약을 아낄 수도 있을 텐데 자 물약 몇 개 사놓고, 와 이거 최후의 5초에 뭐 역전을 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나와버리는 것 같아서, 자 5초 때 물약 써주면은 데미지가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자, 공속 물약만 써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요렇게 한번 잡아보고. 와, 차분하네. 요번에는 발동이 안 됐는데도 잡아버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토터치 끄고, 자 마지막 이제 최강이죠, 블랙홀룡이 등장했습니다. 자, 바로 바꾸고, 자 손터치로 지금이야. 자, 최후의 5초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밀려도 한번 붙어볼만 할까. 헉! 뭐야, 이거 상대가 안되는데? 뭐야, 어떻게 된거야. 자, 최후의 5초만 믿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나폴레옹의 최후의 5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최후의 5초를 활용을 해서 손가락 4개로 일단 터치를 좀 해보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자, 손가락 4개를 활용을 해서 자, 많이 밀리는 상태인데 흰색 터지고부터 진짜야. 최후의 5초가 진짜 지금이야 지금이야. 최후의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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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의 5초. 뭐야, 안 잡히잖아. 와, 이 정도면은 레벨을 최소한 10에서 20 정도는 더 올려야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잡을 수 없는 블랙홀룡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레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레벨은 1092레벨까지 올라왔고요. 90레벨을 넘기니까 이제 블랙홀룡이 잡히기 시작해서 드디어 블랙홀룡 조각을 두 개로 획득을 했습니다. 자, 손가락 4개를 활용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터치를 하다보면은 연속으로 두 배가 더 빨리 눌러지다 보니까 좋았어. 그렇지, 빨리. 자, 화면이 지금 뒤집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없어 하는 길이인데 잡을 수 있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았어, 아직 괜찮아. 자, 밀리기 시작했는데 최후의 5초만을 활용해보겠습니다. 자, 녹화를 키니까 이게 더 잘 안 잡히는 것 같은데 괜찮아, 어떻게든 잡아낼 테니까. 녹화를 키고도 블랙홀룡 길이가 잡을 수 있으니까 좋았어. 빨리. 화성한테 됐죠? 좋았어. 최후의 5초 지금이야. 빠르게. 그렇지. 뭐야,
최후의 5초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최강의 궁극의 블랙홀을 흡수해서 내가 블랙홀이 가라치 드디어 획득했습니다. 와, 도대체 얼마나 루비를 쓴 건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최강의 블랙홀용으로 진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요게 적을 끌어당긴다고 하는 요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게 뭐야? 자, 일단 오토를 켜놨더니 이게 뭐죠? 와, 이게 뭔가 암흑의 표창 같은 게 날아가게 되는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버려서, 어, 뭐야? 이게 갑자기 슥 앞으로 당겨버리는데 어떻게 된 거죠? 와, 앞으로 싹 당겨버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 뭐야? 아, 가까이 왔어. 자, 오토 한번 딱 켜놓으면은, 와, 데미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얘가 가까이 와버려서 데미지가 더 잘 들어가는 건가 이러면은? 와, 일단은 이게 빨리 닿기 때문에, 오, 좀씩 당긴다. 좋았어. 와, 어마어마하네. 이게 당겨지는 게 확률적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당기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지금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냥 죽어버리고, 자, 오! 보스가 가까이에 붙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요 위에 눌러주고, 그렇지, 딱 눌러준 다음에 바로 오토 딱 눌러버리면은, 좋았어. 어, 별로 안 센 건가? 이게 마지막에 5초 같은 경우는 나폴레옹으로 바꿔주는 게 더 높은 보스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나폴레옹이 900이고 1000이라서 공격력 100%가 높고, 그리고 크리가 400, 600, 500에서 1000이라서 최소가 100이 높고 최대가 400이 높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셀 것 같습니다. 자, 아쉬운 점이라면은 최후의 5초가 없는 건데, 그 최후의 5초 같은 경우는 깰 수 없는 보스 할 때 처음에 블랙홀로 데미지를 주고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제 바꿔주면은 좋은 것 같고요. 잘 볼 수 있나? 오, 세다 세다. 와, 이게 기본적으로 막 9억까지 뜨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데? 와, 역시 최강이다 보니까 빨아들이고 때려버리고 하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강력한 블랙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이게 또 공격하는 브레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다크다크한 그런 느낌이라서 결국에는 이렇게 최강의 궁극의 용, 블랙홀 용까지 획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길이의 글로벌 순위를 또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현재 길이의 글로벌 순위는 딱 보면은, 와, 13등까지 도달을 해버리면서 저번에 탱용을 획득할 때는 40등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13등까지 올라와 버려서 챌린저 랭커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은 일반부터 해서 요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용 키우기를 한 번 더 마스터를 다 해버렸고요. 그리고 아직 두 개를 사지는 않았는데 사실상 도감 채우는 데는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수면용까지만 구매를 하고 궁극의 블랙홀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가 업데이트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키우기 게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